안녕, 마리. 안녕하세요. 마리맘. 오늘 인사드립니다. 원래 마리라는 이름은 저희 반려견이었는데요. 2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또 우리 이 반려묘를 저희가 입양했었어요. 내가 아마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길이의 삶을 살았던 유기묘가 되겠죠. 근데 신생아 때 딱 한 달 되었을 때 500g도 되지 않는 이 자매 양이를 데려와 저희가 다시 반려묘의 이름을 따서 반려견의 이름을 따서 양이들 이름을 마리 앙투라고 지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마리가 왜 이러고 앉아있나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. 마리가 한 시간을 이러고 앉아있었는데요. 사실은 제가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반려견이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걸 보고 무지개 다리를 3년 전에 이 3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요. 2년 전에 건너간 우리 마리 생각이 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. 근데 그때부터 우리 여기 냥이 마리가 저 자리에 저러고 앉아서 제가 아무리 오락해도 오지도 않고 저 모습으로 한 시간을 앉아있더라고요. 괜찮다고 이리 오라 그래도 오지도 가지도 않고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모습으로 고개 갸우뚱해갖고 저렇게 보는 걸 처음 봤어요. 누가 불러도 고개만 이렇게 뒤돌아올 뿐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. 그러더니 얘가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졸려 죽겠는데 자다가 눈을 또 뜨고 자다가 눈을 또 뜨고 하는 걸 보면서 아, 참, 이 우리 반려동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고 길에 유기하고 그럴까요? 말이 이 우리 반려견 말이도 제 반응에 굉장히 예민했어요. 제가 울면 우리 그 마리가 울고 이랬는데 뭐이 고양이 마리도 제 눈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제가 착각할 정도로 반려견 마리랑 반려묘 마리랑 그 순간이 혼동이 됐어요. 그리고 우리 이 반려묘 마리를 보면서 더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. 근데 계속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에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너무 놀랐었나 봐요. 근데 우리 강아지 마리가 제가 조금 드라마를 보다가 울거나 이러면 애가 안절부절하고 막 하울링을 엄청 하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저가 이렇게 울거나 그럼 또 노래하면 노래에 따라 또 하울링을 엄청 했어요. 그 내가 기분 좋거나 우울할 때 반응을 그렇게 했던 마리를 떠나보내고 굉장히 힘든 생활 속에 야가 내 옆으로 와서 또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네요.